아리. 리그 오브 레전드 내에서 인기가 탑10 안에 들 정도로 인기 폭발인 아리. 그런데 인게임에선 대체 왜? 대체 왜? 여기까지. 흠, 그렇다면 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89번째 챔피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인기가 폭발하는 챔피언. 하지만 정작 인게임에선 현재 쓰기 애매한 판정을 받아버린 챔피언.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궁극기를 눌러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챔피언인 아리는 2011년 12월 13일 금방이라도 캐롤이 울릴 것만 같은 차가운 겨울 날씨와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아리의 태생은 본인조차 모르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녀는 평생 몸에 지니고 있던 한 쌍의 원석을 제외하곤 자신이 속한 바스타야 부족의 과거나 현재를 알지 못했고 단지 아리의 가장 오래된 기억뿐이라고는 촌샨 북쪽에서 얼음 여우 무리와 함께 뛰어다녔던 것뿐이었죠. 그녀는 얼음 여우들과 함께 야생의 포식자로 살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과 숲은 깊이 연결된 듯한 느낌을 종종 받곤 했는데 이내 곧 이 알 수 없는 느낌이 그녀의 몸과 그 너머 영혼 세계에 흐르는 바스타야의 마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스스로 이 힘을 이끌어내는 법을 터득해 사냥하는 데 사용하였죠. 아리에게 필멸자의 세계는 멀기만 느껴지는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는 종종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세계에 끌리곤 하였는데 어느 날 한 사냥꾼 무리가 근처에서 야영하는 모습을 본 아리는 멀리서 사냥꾼 무리를 쫓으며 그들이 산속의 동물을 잔혹하게 사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로가 쏘아댄 빗나간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게 되자 아리는 사냥꾼의 목숨이 새어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이때 아리는 포식자의 본능이 살아나 사냥꾼에게 다가갔고 무언가에 홀린 듯 사냥꾼의 몸을 떠나는 영혼의 정수를 맛보게 되자 사냥꾼의 기억까지 흡수가 되었는데 그 기억은 전쟁에서 잃은 연인 북쪽으로 오면서 두고 온 아이들의 기억이었습니다. 아리는 사냥꾼의 감정을 공포에서 슬픔, 기쁨으로 교묘히 바꾸었고 이 불쌍한 사냥꾼을 태양이 비추는 들판의 환영을 보며 편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리는 인간의 말을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음 여우들의 무리를 떠나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 사회를 기웃거리던 아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포식자의 본능이 남아있긴 했었지만 온갖 새로운 경험과 감정, 아이오니아 곳곳의 풍습에 사로잡혔고 아이오니아의 필멸자들 또한 아리에게 매료되기도 하였죠. 아리는 이 점을 이용해 필멸자들에게 아름다운 추억, 갈망, 환영, 슬픔의 꿈을 보여주며 정수를 흡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리는 자신이 훔친 수많은 환영을 보며 바스타야에 관해 점차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스타야의 많은 부족은 필멸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고 또한 바스타야의 옛 영광을 되돌리려는 저항 세력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낸 아리는 그녀가 예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한 쌍의 원석을 손에 쥔 채 다시는 빌린 기억과 낯선 꿈에 의존하지 않고 룬테라에 자신의 부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족을 찾아 긴 여정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리와 관련된 인물로는 야스오가 있습니다. 아리는 형제의 피로 얼룩진 검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습 대부분을 가린 채 등장하였습니다. 아리의 이름은 아리답다 할 때 그 아리로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 공개 당시 이름은 구미호였으며 이후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챔프의 이름을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후보군에 있던 이름들로는 담비, 나비, 루리, 아리, 초롱, 다솜이 있었으며 37%의 득표율을 얻은 아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아트록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리는 영어 클라이언트에서 아리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아리의 위치를 살펴보자면 이 챔프는 3에서 5티어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1인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챔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아리의 8연속 너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분명 아리가 출시된 그 시기만 하더라도 아리는 1에서 2티어를 오가는 강력한 미드 메이지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이러저러한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해 지난 8년간 너프를 받고 또 너프를 받아 현재 AP 개수 0.5가 넘는 스킬을 단 한 개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챔피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점은 아리가 메이지와 암살자 부류로 보는 챔피언들 중 유일한 챔프라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의 지표에서 아리의 승률이 50%가 넘는 것은 아리 장인들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를 유지하는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는 현재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불과 2018, 2019 시즌만 하더라도 1에서 2티어를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명 빙결 아리라 불리는 활용법이 있었는데 방법으로는 룬 중에서 영감의 빙결 강화를 들고 핵심 아이템으로는 GLP 800을 가는 것입니다. 아리의 뛰어난 기동성을 이용하면서 상대의 발을 느리게 하는 룬 아이템을 결합시킨 것으로 시너지 효과가 좋았으며 2018, 2019 시즌에는 1에서 2티어를 유지했고 2020 시즌에도 3티어까지 방어를 성공하였으나 2021 시즌 GLP 아이템의 삭제, 탱커들의 반란, 만년설이에 좋지 않은 성능 등으로 결국 아리는 4에서 5티어로 티어가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리는 9와 연관이 많은 챔프입니다. 챔피언 컨셉이 구미호라는 점에서 패시브의 쿨타임은 9초, 9번 중첩을 쌓을 시 발동되는 체력 회복 기능, 한 대상에게 모든 스킬 적중 시 9히트, 궁극기 혼령질주의 최대 히트수가 9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아리와 자주 비교당하는 챔프로는 아리의 상위 호환이라고 불리는 조이가 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로 어느 유명한 룰 커뮤니티에서 아리로 R, E, Q, W, 점화, 평, R, 평, R, 평 이게 안 죽네? 라는 소리가 나오는 반면 조이로는 수면, Q, 점화, 컷 이라면서 아리 쓸 바에는 조이를 쓰지 에 극단적인 비교글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리의 성우는 이용신 성우입니다. 그녀는 성우이자 가수이며 아리 외에도 신드라, 메이플스토리의 엔젤릭 버스터의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아리의 디자이너는 이즈리얼입니다. 그는 가장 많은 수의 챔피언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이기도 하며 아리 외에도 대표적으로 이즈리얼, 아무무, 애니, 잭스, 티모 등의 디자인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리의 컨셉 디자인은 한국계 미국인인 제로니스가 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스킨복이 많은 챔피언들 중 하나입니다. 스킨의 개수는 총
총 14개로 아리 기본 스킨, 한복 아리, 어둠 여우 아리, 불여우 아리, 팝스타 아리, 도전자 아리, 고구 여신 아리, 아케이드 아리, 별수호자 아리, KDA 아리, KDA 아리 프레스티지 에디션, 나무정령 아리, 영혼의 꽃 아리, KDA 얼아웃 아리가 있습니다. 아리는 대체적으로 모든 스킨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KDA 시리즈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팝스타 아리는 노래 소원을 말해봐와 깊은 연관이 있고 출시 당시 6개월간의 수익은 한국문화유산 보호 및 지지를 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약속을 지켜 판매 수익금과 기부금으로 합쳐진 총 7억 4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컨셉 KDA. KDA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에 존재하는 걸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실제 K-POP을 모티브로 결성되어 있으며 멤버는 카이사, 이블린, 아리, 아칼리로 구성되어 있고 리더가 아리인 2018년 11월 3일에 데뷔한 그룹입니다. 또한 KDA는 이를 바탕으로 게임이 아닌 현실에서 팝스타 The Baddest All Out이라는 음반을 내었는데 앨범은 실제 음원 차트 순위에도 올랐으며 데이트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리는 1994년생 167.7cm의 키를 지닌 한국인 컨셉이며 설정상 팝스타 아리에서 5년의 시간이 흐른 후 재데뷔한 설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한국 서버의 런칭 기념으로 출시된 챔피언입니다.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아리는 개발되었으며 한국형 구미호, 미녀의 컨셉을 지니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설정이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한국인 챔피언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는 피규어로도 출시되었습니다. 일명 랜도로이드라고 불리는데 롤드컵 2014 시즌 경기장 내에 개설된 월드 챔피언십 리그 오브 레전드 스토어에서 55,000원의 가격으로 한정 판매되었습니다. 1인당 1개 구입을 제한으로 둔 이 랜드로이드는 8강, 4강, 결승전별로 물량을 배분 판매하였으며 판매를 할 때마다 전부 매진이 되는 인기를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도 아리의 랜드로이드가 재판매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리는 LCK에서 아리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146번 출전하였고 78승, 68패로 53.4%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롤드컵에서 그녀는 65전, 31승, 34패로 47.7%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쉽게도 최근에는 이 두 곳에서 모습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아리는 어느 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논란은 바로 아리의 구미호 컨셉은 일본 여우 신화에서 온 것이라는 라이엇 지부의 답변이었는데 이 일의 시초로는 한복 아리 스킨 이미지에 재팬 엑스포의 마크를 넣은 이미지를 본 프랑스에 거주 중인 한 유저가 엑스포 관계자와 라이엇 유럽 지부 GM에게 문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라이엇 코리아에서 항의가 들어온 뒤 이미지는 교체되었고 해당 직원의 사과글 유럽 커뮤니티 담당 라이엇 리그 네어리스가 한국 홈페이지 포럼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걸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아리에 대해 천천히 조사해봤는데 아리 기본 일러스트에서 꼬리가 몇 개인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에잉? 뭐 아무튼 이 정도면 아리의 버프, 아리의 리메이크를 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과 연관이 있는 아리의 위상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나저나 다가오는 설날 즐겁게 보내시고 설날 특집 영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